남원에서 황해의 오대선으로 태어납니다. 무가에 급제합니다. 귀순 여진종 이탄교의 난을 지나타는데 공을 세웁니다. 오촌당수 광륜기를 따라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후 종육품 동국 현감이 되고 외란을 예상하여 무술을 익힙니다. 일본군이 금산에서 전주로 가기 위해 웅지고개를 넘어 공격해오자 전주에서 심리 떨어진 안도권까지 밀리지만 나주판관 이봉남과 함께 막아내어 종호품 불륜한 판관으로 승진합니다. 다음날 이치고개에서도 권율과 함께 일본군에 대승하여 시찰하던 정철에 의해 익산군수 겸 정산품 통정대부로 승진합니다. 일본군은 금산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이치전투에서 패한 후 피해가 컸는지 옥천으로 철수합니다. 수원에서 승리하고 충청도 백마절도사가 됩니다. 안성의 주둔 중에 죽산성에 있던 왜군이 공격해오자 매복 공격으로 죽산성을 점령하고는 퇴각하는 왜군을 상주까지 추격해 대파합니다. 왜군 10만 명이 진두성을 공격하자 박재우 등이 중과부적이라고 말리지만 장의사 김천일, 경사 우병사 최경회, 고경명 아들 복수장 고종우 등과 함께 2차 진두성 전투에서 44세로 장렬히 전사합니다. 진주 창렬사 남원 민충사에 배향됩니다.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